합니다. 어제 시작 사태를 내가 일으켰냐 이런. 대단한 도지아 순화 특집 제1탄 화랑무사대 허리 담긴 민족 부인 건국 가문 신라시대 화랑무사의 실전 무술로 부드러움 속에 날카로움을 겸비한 심신수련 선파. 안녕하세요. 신화입니다. 우리는 신화입니다. 저기 선생님 우리도 뭐 합시다. 자기 각자 이름을 외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영광입니다. 한번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에 그 라이벌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경규 씨가 오호. 진짜 내 라이벌이야. 주가 좀 올라갔는데요. 왜 이경규 씨를 나를 처음으로 보는 거야? 저 나한테 왜 말을 해? 아무리 색깔도 무색.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에릭 씨가 CF계에서 네.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 아, CF계에서 네. 왜요? 아, 에릭 씨가 뭐 철길에 사람 찍어놨습니까? 네, 이번에 우리 동네 그 철길에서 찍었어요. 철길? 뚱뚱따리, 뚱뚱따리, 마을버스. 아니, 에릭 씨가 나이를 먹으면 조용히 씨처럼 됩니다. 얼굴 유형이 비슷해요. 만갑이 형님이 젊은 시절에 굉장한 꽃미남이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이거와 이걸로 다. 이게 무너져서 그렇지. 대한 등급 건물 총사령 이재희. 1985년 세계 무술대회 우승. 민족 전통 등급 건물 계승자. 근데 오늘 저희는 일단 인사부터가. 예. 예. 오. 오. 허리 좀 많이 아. 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사실 쭉 인사를 받는 법을 배워왔지 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예인데 말이죠. 뭐, 어떻게 받는 법은 뭐예요? 저기, 받는 법은 뭐예요? 허위처럼 한번 해봐요. 한번 받아볼 테니까. 또 해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쭉. 쭉 그래. 잘해. 아니 이 사람아 우리 집안에서는 예를 당하는데 서로 이렇게 네. 라이벌 되는 사람끼리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한번 드려보죠. 아 그럴까요? 인사 잘못하면 머리 한 대 맞아요. 아까 봤죠? 이 사람 또 굴러가네. 굴러가네. 자 오늘 라이벌? 좀 비슷 살아있어요. 아 인사한 거예요 지금? 아 제가 인사 다들 저기 다 됐는데 인사만 받아오시고 이기용 씨가 상황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 받아보는 인사예요. 네. 네. 에릭 씨는 말이죠. 망감이 형님 말이죠. 네네네. 자 과연 같은 얼굴 형이거든요. 그렇죠. 에릭 씨는 아. 저렇게 그냥 걸어오죠. 야 그 쌍둥이다 쌍둥이. 다른 검도와 달리 움직임이 굉장히 커가지고 기초 체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작! 반집! 자, 그렇다면 우리 남희석 씨가 앤디 씨 나오죠. 중학교 때 사진을 보면 앤디 씨랑 똑같이 생겼었어요. 네? 그리고 또 앤디 씨가 남희석 씨 표정을 따라합니다. 웃으시면 돼요. 네. 이거죠. 자. 자, 스페라고 했는데 우리 때문에.
특훈 화랑 교자. 저 혼자서 12명 녹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근데 내 마음대로 하고요. 이쪽에서 우리 전체 다 적으라고요? 그렇게 그냥... 찍다가 영화를 망했죠. 괜찮아. 우리 그러면 자, 많이 볼 거 꼭 세 네. 명만 나와줘요. 세 명만. 아니요. 굉장히 콕! 또! 또! 야, 또 받았습니다. 이경규 씨를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경규 씨가 아니 그러면 원하신 게 이거예요? 너 나오랍니다. 곡 또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청년 실업이 50만 육박한 이때 여우대! 뭐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장기화된 실업사태를 내가 일으켰냐? 이런 돈남놈 잡혀라! 자, 나는 여기 왔어, 마음버스. 갑시다. 너무 야, 압사 당했어, 압사. 두루 공격. 아니, 검부 공격보다 등 공격. 다시 해볼게. 야, 이거 무서운데. 아니, 뭐 아니 이런 것만 들으면. 씨라는 이런 걸 하면 안 되네요. 참 위험하군요. 예. 김영만 씨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네. 잠깐만요. 합도 또 새로운 게 나와. 합을 안 하고 또 새로운 게 나와. 또 자유 대련으로 갈 것 같은 편입니다. 이런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아,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야.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친화. 오, 한 번 더
들어왔다. 중국분이에요, 중국분. 뭐야? 뭐야? 야, 얼른. 오! 자! 끊어쳐라. 살짝이라도 건드리면 풍선이 터지는 일촉즉발의 성공. 종합지 상어만 배워야 하는 아슬아슬한 무난도 미션. 대단한 도전. 오늘의 미션은 표두 세로 사과백이라고요. 어떤 겁니까? 밑에 있는 풍선을 터뜨리지 않고 사과만 반으로 자르는 겁니다. 사과를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별명을 붙여드렸죠. 그 검도의 달인이라고. 검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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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가능성이
전달해 주겠습니다. 네, 건달이야. 건달. 첫 번째 대결, 불세리아 에릭, 강호수 남일상. 도전. 달인이란 별명을 붙였죠. 검달 전진. 네. 자. 도전. 현재 스코어 1대 1. 양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갑. 네 번째 대결. 100번 중단 동안 무단 이경준. 도전. 도전.
팀 민우의 성공은 현재 스코어 3-1. 용만이 실패하면 신화팀의 승리가 결정되는 상황. 과연 용만은 일반팀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아, 또 하늘 대고 또 사태 이제 자신만의 의식 있죠? 자신만의 의식이 있습니다. 아, 자, 이상한 무예타의 경기를 보고 난 후에 자신만의 의식을 만들었죠. 도전!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우리 MC 팀들만 하지 말고 본인들도 경기에 참가하겠다는 그런 남자들 대단합니다. 자, 우리는 우린 시작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왜 이렇게 비슷하냐? 야, 살아났다. 자, 갑시다. 자, 가위바위보. 걸리면 우리 신호가 어려집니다. 왜냐면은 조영희 씨를 심하게 가격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남다른 신호! 가위바위보! 남다른 신호! 가위바위보! 됐잖아요. 나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누굽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왜 그 많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까? 글래디 윤서! 에리 씨를 때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팬들이 많아가지고. 자, 여기 한번 들어갑니다. 가볍게 할게. 당신 날 자극했어. 자, 갑시다 이제. 자, 자 여기서 보지 말고 가자.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대단한 도전은 계속됩니다.